안녕하십니까. 원래 강의실이 302호였다가요. 그쪽 이제 앞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늦다고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쪽으로 옮겨서. 근데 원래 저희가 302호로 잡아놔서 아마 중간에 다시 302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변경되거나 하면 저희 그 입구에 이렇게 표시해 놓거든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그냥 주구장창 계속 보시던 분들도 있고, 잠깐 쉬었다 나타나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이제 합격자 발표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주시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특히 저희 지금 몇몇 분들은 꽤몇 년간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강의하면서 기본 강의 하는 동안 이제 한한 달? 한달좀 넘게 못 보고 다시 지금 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회사 이제 팔아먹고 백수로 놀겠다. 나 이제 공부만 할 거야. 앞으로 2, 3년간 이러고 치과 할 거야 이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오세요. 회사를 가치를 많이 올려서 팔아먹었다며 우리 회사도 망조 들었는데 좀안 올래? 막 이런 것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우울해지는 게첫 스타트 때부터 평가법인에 있다가 나온 회사도 좀 글로벌하게 망했고요. 그다음 컨설팅 회사도 망하고 결국에 이제 그 전에 있던 개발 업체도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 업체에게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을 몇년 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공부를 할 때는 뭔가 되게 희망차고 발전적인 역할을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점점 저도 모르게 몇 번의 이직 끝에 거쳐온 경로가 뭔가 망해가는 분야에 마무리를 짓는 역할? 그래서 내가 그쪽에 특화가 되나 점점? 그래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꿈을 꾸시고 들어오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잠깐 나 자꾸 망조든 걸 정리를 잘해주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왠지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조금은 더 마무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좀잘 되는 과정으로서 제 역할을 좀잘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 구성은 다 새로운 문제로는 안 냈고요. 저희가 기존의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서 사례형 문제는 뒤로 뺐었습니다. 그래서 저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하나를 놔두고 와갖고 잠깐만 한 1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저희 기출에서 준사례나 사례형 문제가 총네 문제가 그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넓히면 여섯 문제이고요. 그나마 더 사례형스러운 거는 네 문제인데 그 문제는 진행되는 주 저희 강의 초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례형은 따로 모아서 가려고 전에 기출 때안 다뤘고요. 그래서 오늘 1번 문제가 이제 기출이고요. 2번 문제도 기출입니다. 우리 기출은 아니고 일본 기출. 그리고 3번 문제는 그냥 대학교에서 감정평가 그 시험 준비하는 분들을 이제 어떤 특정 교수님들이 완전 고시반 형태는 아니고 뭐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데 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험에 어떤 분이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부동산 관련된 학과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방대들이 장사가 안 돼요. 입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지방대 4년, 그러니까 지방 4년제 대학이나 특히 2년제 대학 같은 데에서 법학과 나왔다, 경영학과 나왔다, 경제학과 나왔다 취직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공계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을 축소할 수는 없고 그런 과들이 대부분 이상은 뭐 부동산 자산관리학과니 부동산 경영학과니 부동산 법무학과니 이래서
현재 그 부동산 학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과가 총 137개 대학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최소 2명이나 3명만 있다고 치더라도요, 전당 전공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숫자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추세로 갔다가는 지방대들이 법대를 계속 축소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법학과 나와봤자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그 로스쿨도 기존에 학부가 법학 전공이냐 보다는 학부 대학교 타이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대들이 법학과 모집이 안 된대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때이 추세로 가면은 10년 뒤면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법대 교수님 숫자보다 많아져요. 되게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이제 올해 2월 기준으로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70% 이상이 대학교의 교수 타이틀을 달고 계세요. 전임 강사 이상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뭔가 자기 실적을 쌓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국가고시 출제입니다. 자기 이력서에, 교수들 이력서에 넣기 제일 좋은 건 국가위원회 위촉되는 거랑 연구용역 수주한 건데, 연구용역도 자기 뭐 이력서가 돼야지 넣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많이 참석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공개는 안 됩니다만, 올해 저희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지원하셨던 교수님들이 400명이 넘으신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저희 쪽 전공하신 교수님이 10여 명이던 시대가 아니에요, 20년 전처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도 그 중개사처럼, 요즘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이력서를 먼저 내셔야 돼요. 이력서를 먼저 내고 인력풀에 등재를 해놓으면 심사를 거쳐서 약간의 면접 등등을 거쳐서 선발을 해요, 출제위원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출제위원 되는 경쟁률이 10배 정도 더 높다고, 지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 적을 때는 대강 연구 테마들이 뻔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 되는데, 이 교수님들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다가 과가 이제 부동산이란 타이틀을 달게 되면 그분이 갑자기 부동산 학회에 논문을 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하는 게, 부동산 관련 공법이 3천여 개가 넘다 보니까 공법 관련 논문들을 쓰시는 거죠. 아니면 이제 사법 전공하신 분들은 뭐 직권법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쟁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 관련 논문을 이제 쓰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연구 주제가 최근 들어서 너무 좀 방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정말 이런 데에도 부동산 관련된 논문이 나오나? 이런 학회에서마저도? 무슨 생산성 관련된 학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동산 업체 관련된 논문이 막 게재가 돼요. 옛날에는 감정평가나 부동산 관련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는 학회지가 한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분포를 보니까, 전에 그 조찬 가서 얼추 들은 얘기 보니까 한 60여 개 학회지에 부동산 관련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논문을 지금 제출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새로 잘 익숙하지 않은 학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트렌드를 쫓아간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옛날처럼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나 이걸 쫓아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좀 없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또 어디에서 나올 거냐. 그러면 결국에 연구 트렌드는 쫓아가려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그걸 다 쫓아갈 수는 없고, 전통적인 저희 감정평가나 부동산 관련된 연구 트렌드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해서 기존의 부관법이 이제 세개 법률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 5월 25일 날 이제 각 3법의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한 다리 건너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한국 감정원과 감정평가 법인 간의 무슨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업태가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주된 소득원이 감정평가사로서의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거든요. 한 발짝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감정원도 먹고 살아야죠. 거기도 일반직 직원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 감정평가 법인도 대형과 중소형 합쳐서 뭐 저희 소위 뭐 아름아름 다 비밀이잖아요. 비상근 분들 빼시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실정인데, 도합 한 4,000명이 서로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밥그릇 싸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수험생들의 관심 영역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밥그릇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법으로 바뀌면서 뭐가 제일 먼저 바뀌었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3법 시험 날짜 이후에 시행이니까 내가 할바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항상 이론 시험은 그런 거랑 무관하게 나오죠. 법규나 이제 현행 규정대로 나오지, 이론은 개정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부터 나오는 시험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일단 법령 정도는 다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조문의 1조랑 3조인데요. 1조는 법의 입법 취지가 들어가 있죠. 취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부관법은 항상 나왔던 얘기가 즉가상승 억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과거에는 즉가상승 억제였어요. 취지 자체가. 이것 때문에 공시가격도 만든 거고, 이것 때문에 감정평가 제도도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취지를 바꿨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로요. 27년 만에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조에 가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토지 같은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을 해놨다가, 여기에 플러스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이거 역시 27년 만에 들어간 겁니다. 이두 가지가 이 법을 만들면서, 국토부는 밥그릇에 관심 없어요. 만약에 감정원이 압도적으로 좋아지면 평가사들이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신규 진입자들이 감정원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인 거고. 그건 지금 기득권들 간의 밥그릇 싸움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5년, 1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재편되면서 밥그릇 균형은 맞을 거니까 그게 관심은 아니고, 국토부 관심 역시도 이겁니다. 과거에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산정 목적으로 정책상 지가 산정이나 지가 평가 목적으로 기준되는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거래 가격을 알수 없다, 뭐 임대료를 알수 없다, 조성원가를 알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인위적으로 공시지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투기 가격을 배제를 시키겠다. 투기 가격이 배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가 산정을 하자. 지가 산정하고 또 하나 감정평가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올해 2016년도는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딱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속담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제도가 10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자료 정보 출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고요. 자료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옛날처럼 공시지가 하나에 목매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 자체가. 그리고 공시지가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조사평가 해놓은 거라는 거. 평가를 한 거예요. 즉 소위 얘기해서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오죽하면은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도 운영상 미비. 시가와의 괴리.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다라는 거는 다 인정해요. 시장에서도 다 인정하고. 그 얘기는 뭐냐?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시가로 볼 수, 시가랑 다르다라는 걸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가랑 다른 가격을 뽑자고 1년에 1600억을 쏟아부어.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시가가 아니라는 거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것 때문에 1600억. 줄여야 되겠죠? 불필요한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관련 예산은 전성기 때 대비해서 투입 예산은 지금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엄청 정확하든가. 그러면 이제 예산을 쓸 명분이 있는데, 이제는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계속 축소가 돼요. 예수가 축소가 되니까 그 맥락에서 난이도 낮은 지역은 이제 공시지가도 단수로 하게 되는 거고, 점점 조사 평가하던 거에서 이제 조사 산정 쪽으로, 데이터 처리를 통한 이제 조사 산정 쪽으로 점점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냐면, 실거래가라는 소위 얘기해서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사람들이 거래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금액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제도는 신고제도고요. 신고된 금액은 등기부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토지를 구입한다. 뭐부터 떼보시겠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냥 주택 같은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부동산에 가보세요. 그럼 뭐는 보여주죠? 반드시? 등기부는 반드시 보여주죠. 건축물 대장은요. 들어가서 열람해 보세요. 이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제 거래 행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됩니다만 가장 일반인들이 반드시 꼭 찾아보는 서류가 등기예요. 등기고 대장과 함께 우리나라 지적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시 제도입니다. 이 안에 실거래가 신고 금액, 즉 실거래 거래 금액이 공시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통해서.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이제 공시지가에서 배우셨지만 주택 가격 같은 거뭐 조사 평가하고 뭐하고 위원회 승인을 거치고 심사 거치고 의견 제출 받고 쭉 해서 마지막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효력이 생기잖아요. 공시함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금액도 등기에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공시된다라는 점은 동일해요.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떤 걸더 많이 접하게 되느냐? 거래할 때 표준주택 가격이니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보십니까? 안 찾아보잖아요. 현실에서. 등기부에 찍힌 가격은 찍혀있으면 볼거 아니에요. 아, 전에 거래됐을 때가 얼마였구나. 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거래되고 뭐 5년 전에 거래됐다. 이제 제도가 10년 됐으니까 그러면 거래가도 두 개가 찍혀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세개 혹은 네 개도 찍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년마다 제각제각 거래됐다면.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감정평가 역시 공시지가를 부여잡고 있으면 구시대적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도 무용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평가사 출신 부동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밖에서는 저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되게 아이러니죠. 컨설팅 영역이나 개발 분야에서는 제가 평가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거래처분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예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실감 없는 애들. 쟤네들은 정부 밥그릇에서 공무원 같은 애들. 그냥 서류에 필요한 금액만 법정 수수료 비싸게 받아가면서 맞춰주는 애들. 밖에서는 인식이 그래요. 기존에 이제 법정평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미지가 컸다라는 거죠. 공시지가는. 시가가 아니라는 거를 법원도 인정하고, 주무부처도 인정하고, 평가서도 인정하고, 온 국민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 개발을 잘할게요라고 하는데, 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개발업이나